이제 완성! 걸어다니는 사람도 있단다? 에이 거짓말. 그래 거짓말 나빠. 하지만 난 가끔씩 그 사실을 까먹지. 우리 엄마는 하늘나라의 천사, 우리 아빠는 식인종의 대왕. 이렇게 멋진 아빠를 가진 아이는 별로 없을 거야. 가득했거든. 그리고 우린 어느 때보다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 넓고 넓은 바닷가에 오만 살이 집안채 고기 잡는 아버지.
보기 바랍니다. 아빠는 배만 만들면 곧바로 나를 데리러 오실 거야. 그럼 난 식인종의 공주가 되는 거라고. 야호, 그럼 정말 신이 나겠지? 삐삐, 아빠가 배 탔다는 게 슬프지 않니? 슬퍼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기에 세상을 멋진 일들로 가득 건걸. 어차피 아빠가 늙어서 바다에 못 나가게 되면 우린 뒤죽박죽 별장에서 함께 살 생각이었어. 그래서 난 씩씩하게 여기 뒤죽박죽 별장에서 아빠를 기다리기로 했지. 모두들 안녕, 내 걱정을 마세요. 난 언제나 잘해 나갈 테니까. 하지만 어른들은 삐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어. 저기 지나가는 저 사람들이었지 않아? 여러분, 여러분, 어서 오세요. 나와보세요. 우리 동네에 큰일이 생겼어요. 괴물이 나타났나요? 전쟁이라도 났나요? 여러분, 일단 마음을 진정하고 놀라지 말고 들어요. 글쎄, 우리 마을에 삐삐가 인사를 왔어요. 9살짜리 꼬마 하나 나타난 걸 가지고 이 난리란 말이에요? 그냥 9살이 아니에요. 그 아이는 빨간 머리에 죽은 게 투성이랍니다. 거기다 몸 비쩍 말라 있었고요. 거기다 옷은 이리저리 기어놓은 엉망진창이고 양반도 짝짝이로 신고 다녀요. 그리고 걸을 땐 어기적어기적 걷거나 뒤로 걸어다니죠. 그 아이를 당장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모여있는 고아원으로 보내합니다.
만나서 어른들의 보살핌 받을 수 있도록 해놨단다. 난 이미 살고 있는 걸요? 네가 앞으로도 잘 살 거고요. 하지만 나중에 네가 하지만 그렇게 무식한 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생각해 보렴. 나중에 네가 어른이 됐을 때 누가 포르투갈 수도가 어디냐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하지 못하면 기분이 어떻겠니? 그런 것지만 대답하고도 남죠. 이렇게 대답하면 되잖아요. 전 그렇게 포르투갈의 수도를 알고 싶으시면 포르투갈에 직접 편지로 물어보세요라고요. 하지만 네가 포르투갈의 수도도 모른다는 사실이 부끄럽지 않겠니? 하지만 사람이 행복해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전 우리 아빠랑 같이 리스본에 갔었어요. 그만해. 네 멋대로 할 생각은 하지만 넌 반드시 진짜 보아원에 가야 해. 그것도 정상자. 아줌마가 술래. 술래잡기 하니까 참 재미있죠? 얼른 올라가 봐요. 겁먹지 마세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재미있잖아요. 내려오시면 같이 커피 마시면서 재미있게 놀아요. 내가 과자도 구워놓았거든요. 이러다 놓치겠어요. 빨리 좀 움직여요. 이게 된 채 무슨 일? 이게
이제 돌아갑시다. 예선 씨, 늘 그렇게 매달려 있기만 하면 팔만 쭉 길어질 거라고. 팔만 길다고 생각해봐. 너의 귀가 얼마나 슬퍼하겠니? 자기도 커다래지고 싶을 텐데. 예선의 귀의 자유를. 좋은 아침이야. 좋은 아침이야는 우리들의 비밀아구란 말이야. 어디선가 나의 비밀 초코원들이 듣고 있지도 몰라. 네? 잘 들어. 바로 오늘 아침에는 초코원을 먹겠다는 뜻이지. 뭐야 삐삐, 놀랐잖아. 놀라지마, 너희는 내 친구잖아. 첩보원들이 너희를 죽이는 일은 없을 거야. 초코우유 한 잔씩 줄까? 응, 그러고 싶어. 네? 네? 그건 꼭 지금이 아니어도 갈 수 있잖아. 우리의 다리는 지금도 움직이지만 조금 있다가도 움직일 거고 내일도 모레도 튼튼하게 움직일 거야. 어쩌면 더 빠르게 움직일지도 몰라. 꼭 지금 해야 할 필요는 없지. 하지만 초코우유는 꼭 지금 마셔야 해. 왜냐면 지금은 아침이고 방금 전에 신선한 우유가 배달되었거든. 이 우유는 조금이면 지금보다 덜 신선할 거고 내일이면 더욱더 신선하지 않을 거고 모레면 상해버릴지도 몰라. 그런데 학교에 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이니? 그래 누나, 꼭 학교에 가야 해. 하지 말고 너도 우리와 같이 학교에 가면 어때? 내가? 맞아, 삐삐와 함께 학교에 다닌다면 얼마나 재밌을까? 집으로 가는 길도 정말 신이 날 거야. 학교에 가는 길도. 학교 이야기는 나도 들었어. 어른들이 여길 찾아왔거든.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좋은지 넌 상상도 못할 거야. 학교가 얼마나 재미있는 곳인지 알면 참 좋을 텐데. 학교에는 오래 있지 않아도 돼. 딱 2시까지야. 게다가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있는 겨울방학도 있고 여름방학도 있어. 그럼 너희들은 방학을 하겠지? 하지만 난 뭐야? 난 여태까지 한 번도 방학을 즐겨본 적이 없어. 너희들이 매번 맞이하는 그 신나는 방학을 말이야. 나도 내일부터 학교에 다닐 거야. 반대! 우리가 아침 8시에 대문 앞에서 기다릴게. 어서와 삐삐. 여러분 안녕? 내가 구구단 시간에 제대로 맞춰왔나요? 네 이야기는 많이 들었단다. 내가 학교에 다니게 되어서 기쁘구나 삐삐. 학교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즐겁게 지내렴. 네, 그리고 빨리 방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방학 때문에 학교에 왔거든요. 자, 그럼 삐삐 정식으로 친구들에게 소개를 해볼까? 삐삐의 이름은 아주 길어요. 뭐였더라? 삐삐 로타, 델리카테사, 윈도쉐이드, 레크렐 민트, 엔프레인드, 도우터, 롱스타킹. 우와. 삐삐는 9살이에요. 저보다 어리지만 우린 친구예요. 나는 진짜 친구야. 삐삐의 아빠는 신인종의 왕이고 엄마는 천사예요. 그래? 삐삐는 아프리카에도 갔다 왔어요. 콩고에는 거짓말하는 사람만 모여있댔지? 그래서 삐삐가 거짓말을 잘하는 거였군. 아니야, 삐삐는 거짓말쟁이가 아니야. 얘
얘들아 진정을 좀. 알겠어. 그러니까 삐삐는 상상력이 아주 풍부한 친구이고 너희는 삐삐를 아주 좋아한다는 거지? 상상력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맞아요. 삐삐는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오 토미 제발 쉿.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떠들지 않기로 했죠. 오 토미 어쩌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해버렸니? 삐삐 우리가 함께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삐삐가 얼마나 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단다. 9살이라고 했으니까 아주 너무 나쁘지? 뱀이란다? 기업을 쓸 때는 뱀이라고요? 난 인도에서 무지무지 캔 뱀이랑 싸웠던 일을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거예요. 그려보세요.
제발 그만. 뭐라고? 전 이제 잠시 쉴래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 쓰러지는 법이잖아요. 내가 졌다 삐삐. 저 선생님, 어떤 학교가 어떤 곳인가 하고 와봤는데 참 재미있었어요. 하지만 전 이제 학교에 다니지 않을 거예요. 학교에선 배민이 사과냐 하는 얘기만 잔뜩 하잖아요. 정말 머리가 팽팽 돌 지경이라고요. 하지만 제가 학교를 안 다닌다고 섭섭해하지는 마세요. 다행히 섭섭하진 않을 것 같다만, 그래도 삐삐, 이건 꼭 명심해둬야 될 거야. 어디에서도 이렇게 버릇없이 굴면 곤란해. 오, 선생님, 제가 버릇이 없었나요? 선생님, 이해하세요. 엄마는 천사이고 아빠는 식인 중에 왕이고 이제껏 쭉 바다만 돌아다녔다고 해봐요. 그런 아이들은 학교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해요. 좋아, 좋아, 너의 말이 맞구나. 선생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너희들도 아르헨티나의 학교를 알아둬야 해. 다들 바로 그런 학교에 다녀야 한다고. 거기서는 공부를 하면 법을 어기는 거야. 간혹 어떤 아이들이 벽장 속에 들어가 공부를 하지만 엄마한테 들켰다간 혼쭐이 나지. 그럼 학교에서 뭐래? 캐러멜을 먹어. 그럼 선생님들은 뭐해? 아이들이 캐러멜을 먹기 좋게 껍질을 까줘. 얘들아 잘 있어. 한동안 날 못 볼 거야. 하지만 엑스한테 사과가 몇 개 있는지는 늘 기억해둬. 안 그러면 고생할 테니까. 삐삐는 정말 멋진 아이야. 조용! 우리도 삐삐를 알고 있지. 그건 정말 우연이었어, 그렇지? 우연히 그 집을 지나고 있었는데 말이야. 빨간 머리를 한 그 아이가 번쩍번쩍 빛나는 금발을 세고 있었어. 65, 66. 아우 귀찮아. 더 멋지게 사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 100점 다 샜다. 완전히. 아싸. 자, 꼬마야, 금화가 들어있는 가방은 어디 있지? 저기 장롱 위에요. 우리가 이 가방을 가져가도 괜찮겠지, 꼬마 친구? 물론이죠, 괜찮아요. 그 가방을 도로 내가 가져가도 괜찮겠죠, 꼬마 친구들? 이 녀석 장난 그만해. 소라장사야, 제 말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린 그냥 장난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장난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넌 참 좋은 아이구나.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만나면 좋겠구나. 우리 이제 그만 가봐도 되겠니? 그럼요. 그래야 나중에 또 만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한 거고. 그럼 언제일까? 우리가 여기서 나갈 수 있을 때가 말이야. 일산이 목요일 밤을 즐기고 나서요. 이렇게 주주파트 별장에 손님들이 찾아오는 경우는 아주 드물거든요. 가끔씩 토미와 아니카가 놀러오긴 하지만 그건 항상 해가 밝게 떠있을 때예요. 난 밤에도 파티를 하고 싶은데 말이에요. 아저씨들 춤출 줄 알아요? 당연하지. 우리 둘 다 출 줄 알아. 나 춤 못 추는데? 조용히 해. 여기서 나가야 할 거 아니야. 정말 잘 됐다. 그럼 저 춤 좀 가르쳐주세요. 가르쳐달라고? 큰일 났다 이제. 그거야 어렵지 않지. 어쩌려고 그래? 매일 TV에서 보던 거 있잖아. 아 이거? 오빤 강남스타일. 어른들은 항상 그만이라고 말하네요. 이렇게 언제까지 춤을 춰야 하지? 난 다음 주 목요일까지 춤출 수도 있어요. 이렇게 신나고 멋진 춤이라면요. 하지만 우린 너보다 늙었어. 힘이 든다고. 그렇게 슬픈 이야기로 하시면 곤란해요. 지금은 파티 타임이잖아요. 좋아요. 이제 돌아가도 좋아. 잠깐! 야, 왜? 또 뭐? 제발! 이걸 두고 가셨네요. 이건 아저씨들이 나에게 춤을 가르쳐주고 떳떳하게 번 돈이에요. 이 삐는 정말 멋진 아이야. 생각이 났다. 뭐가? 삐삐의 선물 말이야. 이 캄캄한 밤에 우리 집에 온 게 누구지? 유령이냐? 아니면 그냥 가엾은 생쥐냐? 진정해 토미. 유령 이야기는 왜 하는 거냐? 무섭단 말이야. 생일 축하해 삐삐. 어서 와. 초대장이 무사히 배달되었구나. 좋아해.
어떠세요? 네, 저희 개보는 거의 한 달 정도 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 그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다가 최근에 한 5일 정도 바짝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한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한 명씩 소개할 때마다 수고했다고 힘찬 박수 격려 부탁드립니다. 아이들 외 다수 역할을 맡은 신주아 나와서 인사드립니다. 가장자리에서 그 다음에 아이들 외 다수 두 번째 김예은 다음 아이들 외 다수 역할을 맡은 이현진 수고했어요 다음 아이들 외 다수 남자아이를 맡은 노형래 아이들 외 다수 역할을 맡은 최미선 다음 어른 외 다수 역할을 맡은 김태은 선장 도두 외 다수를 맡은 권민준 아우 듬직한 선생님 외 다수 역할을 맡은 김서희 한 3개월 동안 제가 이 친구를 우체부! 우체부! 이랬어요 우체부 역할을 맡은 주영환 남매로 나왔던 이 친구들은 진짜 남매예요 네, 실제로 남매예요 토미 역을 맡은 김다니엘 아니카 역을 맡은 김예지 그리고 주인공 대사가 제일 많았죠? 여러분 보시기에 이 대사 어떻게 외웠을까 엄청 궁금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어젯밤에 여기서 리허설하고 돌아가는데도 저는 걱정을 했어요 어떻게 소화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 대사를 외울 때는 너무 빨리 해가지고 제가 이 친구한테 항상 해던 얘기가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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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거든요 주인공 역을 맡은 삐삐 역의 양하은 그리고 저희 실제로는 1월 달부터 캠프를 했고요 그리고 수업은 3월 달부터 했습니다 총 감독을 맡아주신 황금명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준 우리들과 친구들 그리고 함께 격려의 박수 보내주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귀엽고 어여쁘게 봐주신 여러분들 모두 함께 감사합니다. 박수! 꽃다발까지 주실 줄이야. 얘들아 이제 들어가세요. 네, 이렇게 삐삐롱스타킹 뮤지컬 끝났습니다. 잠시 후에는 여러분 이따가 6시에는요. 여기에서 지금은 초등학생들이 있잖아요. 네.
중학생 친구들이 준비한 연극 소나기가 또 이 자리에서 네, 진행될 예정이에요. 밖에서 구경하시고 행사도 참여하셨다가 잊지 마시고 집에 일찍 가지 마시고 잠시 저녁 먹기 전에 6시에 꼭 여기 오셔서 청소년 친구들은 또 1년 동안 어떤 걸 준비했는지 같이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박수 쳐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